일단 일본과의 관계 마무리하는 내용들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청나라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일본과의 관계 보죠.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롭게 세웠던 막부였죠. 이들은 조선의 국교 재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사명대사,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승려라는 점에서 일본도 불교 믿습니다. 승려를 죽이진 않겠지. 그런 쪽에서 파견됐던 것이 사명대사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 끌려간 포로들도 데려왔고요. 그리고 다시 일본과 교류도 시작하고 외교 관계도 맺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했었죠. 뭐 도자기 기술자 안 돌아왔다는 얘기 소개했었고요. 자, 그리고 통신사 얘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니다.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막부의 실권자인 쇼군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조선의 사절 파견을 요청합니다. 자, 행렬이 굉장히 크게 갑니다. 통신사는 사실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모든 외교 사절을 통신사라고 불러요. 임진왜란 전에 갔게 안 갔게. 임진왜란 이전에 통신사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남았겠지만. 그래서 통신사가 파견되게 되는데 다음 내용 보시면 있듯이 보통 300에서 500명 정도의 대규모 행렬이고요. 일본에서는 이들을 국빈으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대한 행렬이 아래 그림처럼 갑니다. 이렇게 가셨대요. 통신사가 저렇게 일본 애들이 여러 명이서 매는 가마에 성대한 행렬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 일본에서 요청했다는 거. 일본의 요청을 우리가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윗나라로 섬깁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그렇게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로 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오신 사신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국빈으로 대접한다는 얘기는. 이건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이제 언급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저렇게 성대한 행렬이 지나간 게 쇼군의 권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쇼군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힘이 오로지 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렇게 성대한 행렬이 지나가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묻습니다. 야, 저 성대한 행렬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아,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래. 그리고 저 귀하신 분들이 어디에 간대? 쇼군 만나러 간대. 그래? 우리 쇼군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의 효과를 위해서 일부 이렇게 좀 극진하게 대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 우리나라 그 한국사 시험 문제 특성상 그리고 식민지배 이제 역방향인지 우리가 일본한테 뭔가 해주거나 전해준 거를 갖다 좀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 시대 문화 전파라든지 물론 그때는 굉장히 대단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저 행렬 그림 하나 달랑 죽어서. 또는 통신사의 이동 경로 이 지도 하나 달랑 주고서 줄 하나 그어놓고서 얘네들이 누구냐 뭐 했던 애들이냐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요즘엔 별 잘 안 그러긴 하더라. 그래서 이 단순한 외교 사절을 넘어서 문화 전파까지 했던 통신사 있었고요. 자, 그리고 국경 분쟁 문제입니다. 마지막 한 단락인데요. 조선 후기 일본 어민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침범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왜 침범하느냐? 비었어요. 자, 조선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섬에 못 살게 합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 섬은 관리가 힘들고 얘네들이 세금도 잘 걷기 힘들고 심지어 섬에 애들이 모여가서 반란작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섬에 사는 걸 아예 금지시켜버린 시기가 있습니다. 조선이.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하고 독도가 비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여러분들이 사회시간, 지리시간에 배웠다시피 어떤 곳? 독도는 우리 땅 말고. 메탈하이드레이드. 그거는 그때 목해고. 북쪽에서는 한류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난류가 올라오면서 한류와 난류가 만난 조경수역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어장이지요. 물고기잡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비워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울릉도와 독도 와가지고 어민들이 와가서 거기를 비지 삼아가지고 물고기잡이를 합니다. 그래서 한 용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수군 출신의 어부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를 가서 거기를 침범한 일본 어민들을 힘으로 몰아내고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일본까지 건너가서 심지어 에도 막부까지 가서 그 지역이 조선 영토임을 에도 막부한테 확인받고 돌아옵니다. 진정한 용자지요. 그리고 조선에 온 다음에 어떻게 될게? 네가 뭔데 외교 사절질이야 그러면서 감옥에 갇힙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조선은 그 이후로 정신 차려가지고, 주민들 이제 울릉도로 이주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했다라고 해요. 자, 그게 이제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표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영토 분쟁 관련된 것들,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도, 두 번째는 간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세 단계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표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조선 후기 숙종 때 둘 다 일이 있습니다. 숙종 때 독도에서 있었던 일이 방금 얘기한 거겠죠? 안용복의 활약. 그래서 이제 일본 어민들을 몰아내고서 뭐까지 했다. 에도 막부 가서 확인받았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칸은 지금 안 채울 거예요. 시험범위 바뀝니다. 한참 뒤에 일입니다. 나중에 고종 때 다시 한번 문제가 되면서 고종이 뭔가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 그 모든 걸 일본 애들이 완전히 뒤집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단계로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일단 지금 독도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아래쪽 얘기, 뭐 난리가 돼서 고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한다. 근데 일본 애들이 지네 멋대로 넘겨버렸다라는 식의 얘기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칸은 나중에 채우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보기가 힘든 게 독도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청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너 이반 이번 자리 세팅에 최악의 배치인 것 같다, 이 자리가. 응? 한 시간 내내 미쳐 날뛰고 있어, 니네. 응? 약 먹은 병아리처럼 미쳐 날뛰고 있어. 보고서 마무리하지요. 자, 호란 이후에 두 차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과 청의 관계는 표면상 4대 관계입니다. 잘 지내요. 근데 한편에서는 청에 굴복한 수치심을 씻기 위해 청을 정벌하자라는 북벌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러 돌아가서 끌려갔다 돌아와서 즉위한 효종, 그리고 이제 송시열, 그리고 이제 이완 등 서인 세력과 함께 북벌을 위해 군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성곽도 수리하는 등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진 않습니다. 자, 한편 청과 러시아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나자 청은 조선에 지원군 요청하게 되고요. 조선은 두 차례에 걸쳐서 군대를 보내서 나선 정벌 감행합니다. 나선 정벌, 러시아 정벌이라는 의미고요. 자, 그리고 청, 중국의 전통 문화를 보호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일부 사람들은 청의 발전된 문물을 배우고 적극 수용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 북항론이 제기되게 됩니다. 북벌이 북쪽을 벌하자라면은 북항론은 뭐가 되겠니? 배우자죠. 그래서 북항론, 청을 배우자인데요.
사실 뜻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할 겁니다. 아, 청을 배우자라는 게 아니라 청에 들어온 서양 학문 배우자입니다. 청이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이미 많이 발전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거 서양 학문을 배우자라는 것들이 이제 북학론의 진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학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북학론을 많이 제기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단락입니다. 국경분쟁 두 번째 문제, 간도 문제입니다. 17세기 말 역시 숙종 때입니다. 국경지역의 조선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청나라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양국 간의 국경분쟁 일어납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했었어요.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 양국의 관리가 파견돼서 협의 끝에 백두산 일대를 돌아다닌 다음에 국경을 확정하는 비석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아, 자,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 세웠다는 얘기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자, 국경 분쟁 발생. 그래서 양국의 관리가 파견돼서 비석 세웠다라고 했었죠. 비석 이름은 어디 세워졌다? 백두산. 그리고 정계비. 예, 경계를 정한 비석, 정계비입니다. 아, 세웠대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백두산 정계비 잘 써놨어요. 어쨌든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백두산 여기 있겠죠? 뭐라고 써 있었느냐? 서쪽,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압록강, 그리고 이제 동쪽에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토문강이 문제가 돼요. 나중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토문강이라고 주장을 했고 조선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애들은 우리가 두만강이라고 알고 있는 그거 이게 토문강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주장에 따르면은 요 사이의 땅 간도라고 불러요. 자, 여기가 중국 주장에 의하면 누구네 땅? 중국 땅. 우리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약간 뭐 무리한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 됐었는데 뺏겼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종 때 다시 한번 문제가 되고, 이거 해석 문제가 발생한 게 고종 때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이 이상한 짓거리 하게 되면서 중국한테 그냥 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땅이 되어 있는 곳이 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세 시기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나오더라? 4단원 거의 끝에 나와요. 지금 우리 3단원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